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조금 쉽게 얘기를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이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수업 뭐잘 따라갈 수 있고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수업 현장에 계시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가나요? 우선 생각보다 수업을 열심히 안 들어요, 애들이. 열심히 들을 것 같죠?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애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려나. 예, 네. 갑자기. 얼마나 안 듣길래요, 수업을? 뭐, 10명 중에 한 2명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 반만 그러나? 옆반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동료들한테도. 네. 비슷해요. 10명 중에 2명을 넘지 않는데, 이게 놀랍게도 초등학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중고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고등학생 3,379명을 대상으로 수업 태도를 조사를 했어요.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수업을 졸지 않고 수업을 듣는 아이가 9명. 그다음 잡담하지 않는 아이가 14명. 네. 14%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애가 17명. 수업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선생님만 보는 애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들인데, 저 그런 애들 몇명 만났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신기하더라고요.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정말 아침부터 갈 때까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칠판하고 저를. 제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저를 이렇게 보는다는 건저 때문에 보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다 명문대를 갔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부모님이 아이가 다 학교를 제 시간에 갔고, 가서 수업을 잘 듣는지, 뭐, 조는지, 멍하게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가는 순간 아이의 일상은 블랙박스 안에 갇혀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직접 그쵸.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저도 이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상담을 할때 아이 수업 태도를 바로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대안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답을 찾았어요, 제가. 답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나마. 너무 또, 이것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하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교과서를 검사하는 거예요, 자녀의 교과서를.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좀 학교에다가 두고 오는 편인데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왜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뭐 글씨 쓴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네. 얘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거기다 그림 그려놓는 애들도 있고요. 필기 안 하고 깨끗한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걸 검사하면 돼요?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펼쳐보면 바로 보입니다. 딱 펼쳐보면 깨끗한 애들 있어요. 네. 없을 것 같죠? 그런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교과서를 안 보시니까 아이들이 이걸 안 해요, 교과서 활동을.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그때 맞지 못해서 해요. 선생님이 활동을 잘하고 있니? 이렇게 돌면은 재빨리 뭔가 끄적입니다. 빠르게. 예. 글씨가 망가지겠네요. 날라가죠. 그래서 네. 교과서를 검사를 하실 때, 네. 딱 봤을 때, 우리 애가 쓰긴 쓰다 말았다. 어. 저는 글씨가, 아이의 글씨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분방하다. 네. 날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뭔가 학교에서 긴박한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공부 안 하다가 선생님이 돌때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쓰긴 썼어요. 썼는데 네. 답하고 똑같다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활동하고 나서 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 답을 재빨리 베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그냥 펼쳐놓고 썼다 안 썼다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정확하진 않고 가장 바람직한 건 유사한 정답을 아이의 생각이 담겨 있는 정답에 네. 가까운 답을 썼을 경우에는 아, 우리 아이가 수업을 잘 듣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네, 사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긴 한데요. 보면은, 일단 주위 분위기가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교과서만 하고 있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 사교육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네.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사교육을 아마 시키실 거예요. 사교육을 정말 시키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질문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네. 이두 가지 질문을 통과 못 하신다면 사교육을 안 시키는 게더 나아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 질문. 네. 내 아이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가. 교과서 보면 된다고 알 수 있다고 했죠. 네.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못하는 아이가 학원을 간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이 안 되는 애를 응용을 시키면은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선 통과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학원 가서 공부를 계속 한들 비효율적인 공부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그 두 가지에 통과를 못했다면 사교육은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좀 대신할 만한 효율적인 공부법도 알려주셔야죠. 우선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력은 상당히 불안정적이에요. 암기 기억은. 반드시 아이는 저녁식 됐을 때는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이 되면요. 책을 덮자마자 망각이 일어나고 책을 덮고 20분이 지나면 공부한 거에 42%가 사라져요. 20분만 돼도. 한 시간이 되면 55%가 날아가요. 거의 알코올 증발하는 수준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10개 중에 3개만 기억해요. 10개 중에 3개 기억한다는 건 거의 공부 안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아이 매일매일 봐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매일매일 까먹고 다음날 되면 새 사람이 돼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어제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걸 부모님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쉽지는 않죠, 솔직히. 그렇죠. 바쁘시니까 다들. 그런데 체크 안 해주면 누구도 체크를 해주질 않아요, 아이들. 어떤 사람이 내 아이한테 옆에 앉혀놓고 오늘 배운 것 좀 얘기해봐라. 잘 기억하니? 체크를 아무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 누구도. 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사교육을 가더라도 학급이 있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과외 이거를 전과목을 매일 몇 시간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밖에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뭐 문제지 같은 거 푸는 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식물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은 그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모든 출판사의 문제집을 다 사서요.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그 중에서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저학년 때는 좀 많이 그게 통해서 좀 잘했었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많이 풀었거든요. 재현 씨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성공한 케이스고 문제집이라는 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은 누가 내죠? 어디에서? 시험은 선생님이. 어디에서 내죠? 교과서에서 내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데 또 이걸 놓치시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내거든요. 문제집이란 미음자는 없어요. 지금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요건 중에. 아까 제가 네 가지 단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도 문제집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께서. 1년만이라도 문제집을 아예 안 사는 거예요. 문제집을 전혀 사지 마시고 교과서만 가지고 한번 공부를 시켜보세요. 파격적이죠. 듣기만 해도 불안한데요. 파격적인데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집은 많잖아요. 주변에 시중에 100 정도 넘을 거야 아마. 서점 같은 데 가면 무섭도록 쌓여있잖아요, 문제집이. 그 문제집을 다 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문제집이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교과서. 교과서에서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은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내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는. 그러면 문제집 100번 푸느니 교과서를 완벽히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우등생들은 지독한 아이들이에요. 교과서를 암기를 하더라고요, 완벽히. 암기가 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문제 풀지도 않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교과서를 완벽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교과서가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교과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저도. 근데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실은 교과서는 어느 정도 쉬우니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을 풀리자.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예.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고 교과서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문제지보다는 교과서 우선으로 공부를 시켜라. 그리고 교과서도 예습과 복습으로 나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복습에도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4단계 저는 복습을 연구한 결과 4단계의 복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교과서를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읽는다. 네. 계속 교과서를 강조하는데 네. 교과서를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읽으면서 보다 보면 어려운 어휘 낱말들이 나와요. 네. 제가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수업 중에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네. 한 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 네다섯 번씩 받아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교과서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평균 다섯 개라고 할 경우에 하루에 네 과목 정도 수업을 듣는다고 할 경우에 모르는 어휘가 아이들이 스무 개씩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백 개인 거예요. 모르는 어휘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네. 영어는 빼고서라도 네. 3학년 이상이 되겠죠. 하루 일주일에 100개씩 모르는 어휘가 나오거든요. 네. 대부분 아이들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학년, 중고등학교 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책을 읽어도 한글로 써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읽을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습하는 과정에서 낱말, 어휘를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100개씩 나오는 거예요. 네. 모르는 어휘가. 네. 그거를 매일매일 빨리 완벽하게 복습으로 어휘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라고 하면 보통은 영어 수업 정도 생각했는데 다른 과목의 어휘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한글 어휘 낱말도 모르면 영어랑 똑같아져요. 영어 네. 단어 모르면 해석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럭저럭 버텨요. 근데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려워지면서 어휘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휘를 등한시했던 애들은 교과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둘째치고 어휘와의 전쟁을 펼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중요한 내용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이걸 핵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노트 정리를 통해서. 네. 핵심 정리를 하고 이제 비로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나와요. 문제집이요. 예. 이제 나와요. 그래서 네. 이제 문제집 해야죠. 불안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4단계 중에 이 4단계만 봤던 거예요. 우등생에. 네. 우등생들은 완벽히 그 전 걸 다 끝낸 다음에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한 권씩 풀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등생들이 문제집 많이 풀었다고 하니까 그냥 네. 막 풀잖아요. 교과서 잘 읽지도 않고 교과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네. 그걸 놓쳤던 거죠. 노트 정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노트 정리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거든요. 그 선생님 네. 말씀을 거의 녹취하다시피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다 빌려달라고. 아. 그래서 이걸 빌려줄까 말까 막 이렇게 막 그때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트 정리하는데도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그 노트 정리는 수업 중에 노트 정리고 네. 제가 복습법이니까 복습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노트 정리인데 물론 수업 중에 노트 정리한 걸 또 노트 정리를 다시 합니다. 네. 우등생들은 교과서 참고해서. 우선 노트 정리는 1, 2학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적절하진 않아요. 아직 노트 정리할 만한 체계적인 사고를 갖추지 그렇죠. 못하고 노트 정리는 주로 암기 과목 위주로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물론 국어나 수학도 해야 됩니다. 영어도. 네. 하지만 사회과학 쪽에서 주로 많이 하게 돼요. 네. 사회과학은 3학년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3학년이나 또는 그 이상이 됐다면 노트 정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우선 노트 정리를 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선별을 해야 돼요.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다음에 완벽히 알고 있는 부분을 노트 정리를 해도 좋지만 완벽히 알고 있다면 굳이 노트 정리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이것도 우등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게 노트 정리 안 했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넣는 거죠? 노트에 교과서에 다 정리하고 그렇죠. 교과서에 그냥 노트 정리를 다 하고 네. 아예 노트 정리 안 하고 그냥 교과서 밑줄도 안 하고 계속 읽었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너무나 다양해요. 이 네. 공부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노트 정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게요. 각자에 맞는 걸 좀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예. 중요한 건 전요.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수학 어떠셨어요? 저도 문과여서 네. 수학, 뭐 과학. 그러니까 거의 저는 수학을
정말 제가 저도 문제집 많이 풀었는데 거의 유형을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그냥 그 풀이 과정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수능 1번, 2번은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그냥 맞춰서 사실 대학을 간 거지 좀 이렇게 확산해서 수학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복습법 중에서도 다른 과목들은 얼추 그 복습을 네 단계 거칠 수가 있는데 수학만큼은 거의 네 번째 단계 문제 풀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교과서를 봐야 돼요. 저는 수학은 문제를 풀어야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집만 열심히 풀었을 때는 푼 거 이상의 성적이 안 나와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교과서. 교과서 중에서 그냥 교과서 있는 거 다 봐야 돼요, 또. 암기를 할 정도로 완벽히 공부를 해야 돼요. 네. 특히 개념. 네. 아이들이 교과서를 안 봐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좀 단순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수학 1, 2학년 교과서는 글자도 네. 큼직큼직하고 문제도 몇 개 없고 되게 쉬워요. 그래서 교과서는 공부할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세요. 3학년부터 조금씩 나옵니다. 공부할 네. 건데. 개념들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 혹시 3학년 이상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면 네. 아이한테 각이 뭐니 물어보세요. 한번. 각? 예, 우리 각 있잖아요. 네네. 삼각, 사각 할 때. 각. 알긴 알 텐데 그걸 말로 그렇죠. 표현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예, 그냥 대략 뾰족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대충해서는 수학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과목이거든요. 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자 아이들한테 뭐 방정식이 뭐니 모르겠는데 요즘에 삼각함수 공부하고 있대요. 고등학교 제자. 네. 삼각함수가 뭐야? 모르는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방정식의 정의 지금 저한테 물어보셔도 똑부러지게 답할 자신이 없네요. 그렇게 공부는 안 했던 자체가. 정말